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던 한국군 포로들이 한국 법원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한 것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당연한 결과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책임을 묻는 이 같은 움직임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한국에 송환되지 못하고 강제 노역을 했다가 2000년대 초 탈북한 한모 씨와 노모 씨에게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2,100만 원, 미화로 약 17,500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북한 인권활동가인 데이비드 말릭 변호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법적 결정에 의미가 크다면서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릭 변호사는 또 이 같은 판결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북한 인권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 쌓이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uman rights victories, in my experience, they're incremental. You normally don't get giant leaps in human rights victories. That's not how history works. It's usually a lot of small steps before you get to the big one.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북한 정권에 지속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 things that it does that hurt people. I always see it as a positive development whenever a court hears the evidence and decides to put aside political considerations to give Korean citizens the compensation to which the law entitles them. 북한의 인권 문제에 법적 대응의 근거가 생겨 앞으로 한국 내에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비슷한 피해를 보신 뭐 국군 포로나 북한에서 이제 강제 노역을 하신 분들이 소송할 만한 한국에서 이제 법적 근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만 각 나라마다 정치적 법적 상황이 달라 모든 상황이 똑같이 적용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배상을 위한 북한 자산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원비어 가족들의 미국 내 승소처럼 이번 승소가 세계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소송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유엔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국면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 이행 권고 지침을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7일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인 지속 가능 개발 목표 관련 포럼을 앞두고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 인권의 중심을 두는 것이 목표라면서 17개 세부 계획 가운데 빈곤 종식과 복지 증진, 평화롭고 정의로운 제도 촉구, 북한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 10개 항목을 북한에 적용시켰습니다. 사무소는 특히 지속가능개발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관장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확보를 위한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역내 미국의 공약을 갱신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의 군사위원장인 공화당 제임스 이노프 의원과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미국의 국제 외교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공약 갱신이라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두 의원은 태평양 지역에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미국과 동맹국은 선택의 시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전시키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영내와 세계 질서의 원칙이 성공하도록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같은 동맹국들은 중국의 엄포와 괴롭힘에 용감히 맞서면서 이미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이어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내 정치적 혼돈의 시기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 갱신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2018년 12월 아리아법 제정과 곧 상원 통과를 앞둔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태평양 억지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태평양 억지 구상은 앞으로 2년간 약 60억 달러를 투입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규모 군비 확장 계획으로 역내 미군 증원과 미사일 방어망 강화, 연합 군사훈련 강화, 군사장비 재배치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두 의원은 이런 세 구상이 아리아법을 보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미군의 비전을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든 의원이 제정을 주도한 아리아법은 아시아 안심법으로도 불리는데 특히 북한이 불법 활동을 전면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해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 확보는 미국 혼자만의 과제가 아니며 군사와 경제, 안보 전 영역에서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미라랩 후퍼 아시아 지역학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지난 몇 년 동안 외교라는 덮개 아래에서 핵무기 생산을 완성해왔다면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랩 후퍼 선임연구원은 이날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미국 동맹체제의 업적과 난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과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방향을 묻는 BOA의 질문에 북한은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후퍼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교착 상태에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미국의 증액 요구는 한국 내 미군 병력 축소 시도일 수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에 맞서 새로운 억지와 방어 전략 수립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할 시점에 이 같은 것들은 미한 동맹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 센터의 인권 담당 보좌관인 탈북민 조셉 김 씨가 북한에 더 많은 외부 정보가 유입될수록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셉 김 씨는 최근 부시 센터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북한 당국은 외부 세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바람까지 없앨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던 탈북민 주일용 씨도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라면서 대북전단을 막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의도적인 억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박지현 씨도 최근 VOA에 북한 주민들의 미래와 자유를 위해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거짓으로 세워진 북한 정부는 정보 유입으로 붕괴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가뭄지수가 최근 몇 개월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가뭄지수를 보여주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지도는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북한 중부지역 일대 곳곳을 가뭄이 심각하다는 뜻의 검붉은 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기간에 가뭄이 수그러든 모습은 5월 2주뿐이며 지속적으로 가뭄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최악의 가뭄을 맞았었는데 올해는 5월부터 상황이 호전됐던 지난해와 달리 6월까지 가뭄이 계속되고 곡창지대로 알려진 황해도 일대로 가뭄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 남은 기간 강수량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